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인터넷 쇼핑의 호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4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쇼핑의 경기 전망지수는 104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전반적인 경기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가 96으로 지난해 2분기 100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96에서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은 경영 애로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 업태 간 경쟁 심화 등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